안녕하세요. 이제 LA도 23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리포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인타운에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남일이 아니라 자신한테도 다가오는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근육통이 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 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포감이 조성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방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심한 케이스, 숨이 차거나 아니면 정신 혼란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응급실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응급실을 가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강의 같은 것들은 어젯밤에 제가 영어 채널에서 LA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하긴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강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정신 혼란이 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중증이 아닌 경증이라고 하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셔야지 병원에 오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를 시키면 안 되니까 일단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께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다고 하면 그다음 해야 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검사를 만약에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질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상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 판가름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시는 게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물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접촉을 끊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증상 완화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전에 2018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감기를 말하죠. 감기 바이러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몇백만 명씩 걸리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고, 이번에 2019년에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온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출이 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좀더 세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서는 증상 완화 치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감기처럼. 물론 타격을 많이 입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뿐이지, 만약에 크게 증상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서는 그 모니터링만 하면서 감기처럼 열이 오른다면 타이레놀 드시고 기침을 한다면 감기 기침약을 드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걸린 분들 중에서 약하게 가시는 분들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 감기와 똑같기 때문에 100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경증일 경우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먹으면 낫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벌써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거고, 미국 의사학회, 미국 감염학회, WHO, FDA, CDC 모든 기관에서, 그리고 의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다고 결정을 벌써 지은 상태입니다.
아주 경증인 사람한테 뭐를 줬든 간에 감기처럼 낫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줘도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기 초반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먹어서 나았다라는 개인들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리면 내가 경증에서 끝날 사람인지 중증으로 변화가 될 사람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심해져서 호흡곤란이 온다면 응급실로 가셔서 입원 치료로 거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자신의 의사와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로서 자기 증상이 어떤가를 말을 해줘도 좋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국가에서 하는 스탠다드 치료 지침서는 아닌데요. 제가 환자를 전화로 치료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거는 환자의 바이탈이 흔들리는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환자가 혈압기로 자기의 혈압이 어떤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하실 때 열이 난다고 하는 느낌인지 진짜로 열이 있는지 그리고 열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열인지 미열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도계로 자신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에 체중을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올해 1월에도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심하게 바이러스 감염이 왔을 때는 바이럴 칼리오마이오패티라는 바이러스성 급성 심부전이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돼서 울혈성 심부전 같은 증상이 갑자기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이 붓게 되는데 몸이 붓는 거를 환자들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붓는 거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체중을 아침마다 재는 거예요. 체중을 아침마다 소변을 보신 다음에 재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환자가 그렇게 증상이 나쁘지 않더라고 해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던 분들이나 폐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자신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지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사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아마존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사실 수 있고요. 약국에서도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뭐 2만원에서 3만원, 20불에서 30불이면 살 수 있으니까 사셔서 자신의 포화도가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뭐 80몇 프로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응급실을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사와 바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소 포화도나 아니면 심장, 폐 질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몸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100명이 감염됐을 때 2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큰 문제지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이 집에서 쉬시고 감기 치료하듯이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완쾌가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을 하시는 그런 분들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자신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와 자신의 의사와 전화를 통해서 잘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숫자적인 것을 보시려고 하면 제 영어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withjoemd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